버닝 서버를 육성하는 이유. 버닝 서버의 아이템을 스카니아로 옮겨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인데. 예전에 제가 뭐 위대한 루시드부터 라이딩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옮겨 왔었는데요. 그거 말고 또 뭐 없나요? 아, 요렇게 각종 하트부터 배지 오브 도나르까지 각종 아이템들을 사서 날랐지요. 첫 번째 계획 중 하나. 두 번째 새로운 시도죠.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무에서 시작하는 느낌. 가서 이제 아이템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만드는 영상들이나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장점으로는 또 이제 유니온 잠재 코인샵 같은 거랑 두배 정도 이용 가능하겠죠. 일어나는 손해. 아무래도 아이템들을 다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아예 쓸심해가지고 한 40번은 맞춰야 될것 같은데. 40에서 60? 매일 100을 맞추고요. 최소한 4개는 맞춰야 될것 같아요. 40%를 못하면. 그래서 딱 초창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올 것이냐. 사실 하자마자 뭐 올마이티링 제작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마이스터링도 똑같을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어차피 연금술은 안될것 같아. 아마 장신구 쪽으로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제일 무난한 게 이제 하프 정도 될것 같고. 아, 근데 하프 이어링에 두줄좀 만드는 거 진짜 너무 손해인데. 그 다음에 카운, 제일 만들만하지, 카운. 다음에 얼장인데. 솔직히 얼장하고 하프에 만들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해. 그리고 뭐 보조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인 돌이. 아무래도 본섭에 캐논 슈터 섀도우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고. 당연히 이제 주간 버스 정도는 해야 되니까 주에 한 20시간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버닝 서버의 혜택이 뭐 경험치 1.5, 복마 50, 일반 버스 30. 사실 이거는 버닝 서버의 혜택이긴 하지만 본섭에서 저의 효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루미너스를 할까. 처음에는 원래 루미너스 하려고 그랬는데 키네시스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루미너스의 기본 크리는 50%, 혜택을 받으면 80이 되죠. 쓸샷 파이퍼 소울로 이제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루미너스의 마지막 사냥터는 동굴 윗길 깊은 곳 1인 것 같은데, 여기도 지방령을 하는 거죠. 투자 대비 편리한 사냥들이에요. 다양한 유틸리티, 뛰어난 방어 때문에 이제 보스 같은 게좀 하기 쉬울 것이고, 간단한 보스 딜 사이클과 스킬의 긴 사정거리, 네, 이동 능력이, 텔레포트가 워낙 답답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공속이 두 개나 필요하고, 스킬이 후졌습니다. 이퀄일 때만 스탠스 인증, 키네시스는 45%, 그리고 혜택 받고 이제 나머지를 이쪽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키네시스를 하게 되면은 아르카나의 동굴 위기가 깊은 곳 같은 데서 뭐 짱박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펙이 된다면은 이제 모라스라든지 신전까지도 한번 비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좀 데미지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스탠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스탠스. 손이 많이 가는 스킬. 보스에서만 해도 버프 스킬이 무지막지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이 공속이 두개 필요하기 때문에 쓰림부하고 몬파가 나오면 다 공속만 사야 될것 같아요. 그죠? 어빌리티는 매회 아액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법칙에 의존도가 있는 루미너스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버닝 서버는 딱 70일 동안 한단 말이죠. 그 정도. 이것으로 인해서 키네시스를 선택합니다. 법칙 의존도, 그리고 키네시스의 미래를 한번 투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50을 넘어설 수도 있지만은 못 찍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탠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밀려나는 게 되게 짜증나가지고. 아이템 구성은 아마 무기는 20, 220 찍으면 받는 무기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조는 뭐 어쩔 수 없이 직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실버 플러스 마이스터 올마이티, 마이스터링 이벤트링. 하게 되면은 뭐 고귀한 EPI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사실 아이엠이 껴야 돼가지고 이거 두 개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벤트링을 레전 만들어서 그건 안 되고. 그리고 보장 굿셋을 일단 가긴 해야 될것 같아. 아마도 메커네이터 카운목을 쓸것 같긴 한데.
카루타는 아마 추억 같은 거뭐 기대하는 것도 사실 힘들기도 하고요. 아마 그냥 17성 쓰고 대충 버릴 정도? 그 정도. 그리고 펜쌀 5셋을 일단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점 얘기해 주자면은 토드 됩니다. 펜쌀 장갑, 펜쌀 망토, 펜쌀 신발 이런 거 껴가지고 17성 달고 이제 나중에 토드에서 파는 거죠. 그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펜쌀 5셋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펜쌀도 어차피 카루타에 나중에 토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내 생각으로는 이거 다 진행한다. 금전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돼. 아마 개손해 볼것 같긴 한데. 길드는 둘중 하나. 내가 들어가거나 내가 만드는데. 길드 가입 조건. 다이아 이상. 이유. 경보 쓰는 거지 뭐. 경보 같이 쓸 겸? 겸사겸사 이렇게 받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다이아 정도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경험해보고 싶었어. 메이플 초창기의 느낌이랄까. 이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 목요일 되자마자 가지 않을까 싶고. 서버야, 뭐. 제일 앞에 서버 가야지. 사람 많은데. 다 거래하기도 좋고. 사람 많은데 가야지. 아마 보스 돌고 하면은. 처음에는 바로 못할 것 같아. 약간 느린 느낌? 느린. 오케이, 마무리.